참가하게 된 손소희 선수입니다. 하반기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20대 때 한번 최고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저번 대회 때 모델에서 3위 그리고 비키니에서 5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한번 그랑프리도 해보고 싶고 최고의 성적을 내고 싶어서 한번 출전하게 됐어요. 건강한 바디라인을 보이기 위해서는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힙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단 관리하는 게 사실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일단 무대에서는 저의 넓은 어깨가 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서도 저의 일직선인 어깨가 잘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무대에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 출신이에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식단이랑 운동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많이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것 같은데 아마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뭐 친구를 짧게라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좀 좋은 글이 있는 책을 많이 읽거나 해서 기분 전환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유산소 할 때 러닝머신을 타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강을 걸으면서 요즘 유산소를 하고 있는데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창원 내려갔을 때 약간 한 톤 높이고 그리고 약간 서울말처럼 하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서울 사람 다 됐다고 해가지고 사투리 많이 굳힌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말하면 티가 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고 모르겠어요. 화이팅! 4월 28일, 29일 건대에서 만나요.